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개발될 지역은 어디일까요? 전국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과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개발호재로 인한 미래 가치가 높아질 지역을 선점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서울 개발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과 이를 통한 급지 변동을 통해 재개발과 급지 상승의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지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남이 최상급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심과 가까운 계획도시라는 점과 일자리 공급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학군, 상권 등의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인프라를 갖춘 서울 내의 일자리 공급,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개발 등의 또 다른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상급지로의 급지 변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장에는 앞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지역과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선점하여 미래를 대비하여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서울 플랜과 이를 통한 각 자치구별 개발 움직임을 통해 급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다섯 지역을 분석하여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청량리역 인근 지역입니다. 청량리역은 왕십리와 함께 대한민국 교통 핵심지가 될 지역으로 그만큼 개발 압력이 가장 높고 이로 인한 재건축 및 재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1호선부터 GTX B, C,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KTX 강릉선, 강북횡단선, 동북선, 면목선까지 청량리역은 전국 최고의 교통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교통호재를 통해 이를 통한 관광특구, 일자리 공급, 상권 확장 등 배후 수요도 더욱 탄탄해져 청량리역 인근 지역은 상급지로 상승할 지역 중 하나입니다.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1km 이내의 접도율, 과소필지, 노후도가 충족되는 빌라와 용적률 낮은 구축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높아 투자 가치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잠실 삼성동 탄천 개발지 인근 지역입니다. 잠실역 인근 지역은 마이스 개발과 한국 최고의 랜드마크 타워인 롯데타워가 있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잠실이 최상급지가 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탄천변에는 코엑스, GBC, 잠실 마이스 개발, 마리나 조성 등 코엑스 3배 규모의 개발이 2025년 완공 예정이며 글로벌 기업 유치 등으로 홍콩, 싱가폴과 견줄 수 있는 대형 업무 타워가 생길 것입니다. 현재 역삼, 강남역 인근이 강남의 일자리와 상업지구의 핵심 축이었다면 몇 년 뒤 탄천을 기준으로 삼성동과 잠실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잠실의 경우 이미 잠실주공 5단지, 장미아파트, 진주, 미성, 우성아파트 등 대량 재건축 공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개발이 진행될 삼성동은 GBC와 영동대로 복합개발, 서울의료원과 한국감정원 부지, 코엑스 등이 포함되는데 삼성역에는 향후 위례신사선과 GTX-A와 신호선도 정차할 예정인 지역입니다. 탄천개발지의 10분대의 거리로 삼성동과 잠실 접근성이 좋은 광진구, 강동구 등의 지역이 직접 수혜지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지역은 노원구입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노원은 2021년 20대와 30대의 패닉바잉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지만 최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거래 절벽 등으로 매수가 줄고 전국적인 하락장을 겪고 있습니다. 상급지의 조건은 양질의 일자리, 초대형 상권, 학군, 교통, 도시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노원구는 이중 가성비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항상 부족하여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대표적인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일자리와 랜드마크의 부재를 이번 다양한 개발로 중상급지가 될 조건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로 49층의 강북 최대 랜드마크 타운이 생겨 동북선 최대 업무 타운이 공급되며 일자리, 호텔, 콘서트홀 등의 양질의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재건축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곳으로 수락, 공릉, 태능 입구 등 역세권 청년 일자리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으로 청계천보다 긴 서울 최장 하천공원과 1만 8천석 규모의 초대형 음악 전문 공연장인 창동 아레나로 강북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다음은 광진구입니다. 광진구는 강남, 잠실, 성수생활권 한강변준 상급지로 배드타운의 성격이 강했지만 건대와 화양동, 군자역까지 성수동 일자리 벨트 확대로 최상급지의 조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광진구 대부분 지역은 저층 주거지 비율이 많아 평균 시세가 낮게 인식되어 왔지만 자양동 재개발, 워커힐,
광장동 재건축 등 한강뷰 초고가 아파트 대량 공급으로 최상급지가 될 지역입니다. 광진구는 동부간선 지하화의 수혜 지역으로 강남과 마주보는 한강 최고 입지 쇼핑센터 테크노마트와 동서울터미널 리모델링, 성수 일자리 벨트 확대, KTV 재개발, 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의 개발호재가 있습니다. 광진구 대부분 지역은 저층 주거지 비율이 많아 평균 시세가 낮게 인식되어 왔지만 자양동 재개발, 워커힐, 광장동 재건축 등 한강뷰 초고가 아파트 대량 공급으로 최상급지가 될 지역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건대 상권이 성수동 상권과 동일생활 상권으로 성수동과 건대는 앞으로 홍대, 이태원, 강남과 같은 대규모 상권과 일자리 공급지의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진구는 잠실,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개발지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은 수혜지역입니다. 광진구에는 접도율, 과소필지, 개발압력, 사업성, 노후도가 충족되는 다세대의 비율 등 향후 개발 가치와 기회가 타 자치구보다 많은 편으로 앞으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지역은 용산구입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은 23년 착공 26년 준공되어 컨벤션, 대형 쇼핑몰, 업무, 숙박까지 고밀복합 사업으로 진행되어 철도 지하화, GTX, KTX 등 한국교통 거점 역할이 커질 것입니다. 2017년 착공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되는 용산공원 개발 사업은 서울 최대 녹지공원지구로 영국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와 미국의 센트럴 파크처럼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용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개발, 서울 지하화 역세권 개발, 노들섬 개발, 초고가 아파트가 대량 공급될 한남 뉴타운 등 강남과 나란히 한국 최상급지가 될 전망입니다. 용산구에는 초고가 아파트가 될 한남 뉴타운처럼 보광동, 후암동, 효창동, 청파동 등 아직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이 많은데 상권 및 다가구 밀집 지역을 제외하면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개발될 다섯 지역을 분석하여 재개발 유망 지역을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은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조정장이 이어져 오히려 거품없는 가격으로 재개발 지역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